10시쯤에 오시고 우리 저기 비님 어머니 저기 서 있잖아요.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아유 뭐 이런 걸 줘요. 누구요? 조원 언니. 아 저기 아이고 그냥 막 바빠서 못 오니까 감사하다고 전해주셔. 우리 저 초원 사장님이 전달해주라고. 꽃순아 래퍼 준비해. 래퍼 노래 두 곡 하고 래퍼 준비해. 당당하게 주고 가세요. 아니 나는 저기 우리 저 누구지? 저 지난주에 우리 저 산마루 감독님. 저 인간이 그럴 줄도 알고 하고 처음이었거든요. 아주 그냥 오면 입도 아주 집에 가면 냄새가 안 나냐 입에서? 입 뻑끗도 안 하고 가. 어머 언니 언제 오셨어요 거울공주. 아우 오늘 이쁘다. 보스님 안녕 안녕. 그거 언제 이거 언제 나와요? 싫어. 어우 작아 우리 신랑 거보다. 뭔 얘기인지 몰라? 알아? 회장님 오늘 기 많이 뺏겼는데 얼굴 표정이 우리 저 해신어머니 일행들한테 기를 많이 뺏겼어. 회장님이 영 힘이 없어 보이잖아. 그치? 자 평행선 나미가 어디 갔냐. 우리 오늘은 청나라 청나라 나미가 일절해줘. 평행선 한 다음에 나미 갈 테니까 2절은 우리 황구 오빠 어디 갔어? 저기
나이론 같아, 나이론. 이거 교통 이거 하는 거. 야매로 한 어서 이상하게 배워갖고 온 것 같아 우리 황보라버니. 아니 근데 진짜 체력 진짜 짱이야. 안 들리는 척 하는겨? 내가 다 나쁜 것만 배워가. 내가 너무 많은 거 안 좋게 가르쳐놔. 팔구야 이것 좀 이쁘게 뒤에 꽂아줘. 우리 방울이 언니가 이거 허느냐고 또 집에서 그냥 쫙 펴놓고 하셨을 생각하니까. 근데 자꾸 내가 어깨가 좁아가지고. 어? 등에다 이쁘게. 자, 평행선 갑니다. 가자. 응? 풀렸나? 난 살살, 좀 더 세게. 아! 세게! 너무 세잖아, 시켜! 살살! 나는 나밖에 모르는 분. 너는 너밖에 모르는 분. 그래서 우리 똑같은 일을 같이 해서. 나는 나밖에 몰랐지. 너는 너밖에 몰랐지. 그래서 우리 만날 수 없는 거야.
있어.